그 아이들이 대본을 보고 그 아이들이 연기를 하고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매 순간 생각이 나, 아버님이. 이 모습을 봤다면. 어, 왜 그래? 죄송해. 아, 이거 정말 사랑을 많이 받으셨기 아이고. 때문에. 하나? 그게. 어, 갑자기 왜 이러지? 동영인가 봐요. 그럴 수 있어. 여보, 충분히 그럴 수 있어. 가끔 대화하다 울어요. 아빠를 그런 상황이 되면 너무 아버지가 보고 싶어. 그런 생각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요즘 가만 보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아이가 크면서 아, 우리 아버님 너무 일찍 가셔가지고 그렇게 이쁜 것들 보지도 못하시고 다 큰 거를 이제 어, 그리고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그렇죠. 저는 결혼했을 때부터 꿈이요 대한민국의 연기자 집안 로얄 패밀리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었어요. 근데 아이들이 그런 또 대를 이어서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님께 제가 아, 아버님 아버지 저 송아가요 애 아들 둘 낳아서요 이렇게 잘 키워놨어요 보여드리고 싶어 그래,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. 다 보고 계실 이게, 거예요. 아니 이게 굉장히 지금 와이프에 대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제가 데뷔를 하고 연기한답시고 막 돌아다니고 이거 영화 저거 영화 하고 뭐 이렇게 드라마도 하고 뭐 연극도 하고 뭐 이런 거를 보시긴 하셨는데 자리 잡은 걸 못 보셨으니까 그렇죠. 이게 아버지가 굉장히 나는 나도 저도 그게 보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못 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아팠거든요. 근데 이제 집사람 얘기는 그 당신의 손자들까지 지금 그럼요. 배를 이어서 연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으실까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죠. It doesn't get hot dark, it is outside. 더 똘똘 뭉치시고 막 좋은 작품 같이 보시고 뭐 서로 막 의견 교환하고 하면 너무 즐거우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즘 굉장히 힘든 게 그 부모 자식 관계에 이렇게 좀 대화들이 별로 안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. 근데 우리는 넷이서 술 한 잔 먹고 밥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. 어.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 한 번 아니면 두 번 넷이 앉아서 대화 술 한 잔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뭐 공연을 한다든지 요즘 공연하는데 어떤 씨 문제가 있으면 걔가 이 장면 어땠어 아빠한테 나한테 대본 보여주고 요 장면 어떻게 풀까요? 그럼 그런 얘기하고 얼마나 재밌어요. 걔가 공연한 거 가서 보고 와서 야 그 씬에서 연출자한테 라이트를 페이드 아웃 시키는 게 낫지 이 컷아웃 시키면 네 연기가 다 잘려 뭐 이런 대화들을 하고 있는 라이트 때는 좀 밝게 달라 그래 뭐 이런 대화를 하고 있으면 너무너무너무 재밌습니다. 진짜 그래서 대화가 정말 잘 통하고 뭐 거리감도 없어지고 네. 이런 대화가 계속 이어가는 거죠. 네. 와.